하시긴 했는데 먼저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산 국민들에게 큰절로 먼저 한번 보답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금산 군민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 군을 농업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. 도전 대통령 농업에만 좋다는 이런 기회를 찾고 좀 더 농업인들에게 또 금산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좀 더 큰 일을 좀 해보겠다 생각하고 8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재직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금산 국민과 우리 농민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행정과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국민들의 가벼운 곳을 찾아다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곳을 긁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 마음은 그 초심 잃지 않고 4년 동안 농농장은 떳떳한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